승리를 향한 아름다운 비행의 순간. 이은리 요넥스. 혼합복식에서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술, 그렇다고 그러면 몇 가지를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혼합복식의 특성상 쓸 수 있는 기본 전술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서비스에 대한 것도 그럴 수가 있고, 공간에 대한 것도 그럴 수가 있고, 공간에 대한 거는 포메이션이 거의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 전술로 쓸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황에 따라서는 탑법을 가지고서, 아니면 여자 파트너의 위치에 따라서 기본 전술로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헤어핀을 활용한 기본 전술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헤어핀을 활용한 기본 전술, 그러면 보통 헤어핀, 우리가 알고 있는 헤어핀은 네트 앞에다가 살짝 떨어뜨리는 그런 걸 알 수가 있는데, 네트 앞에서 살짝 떨어뜨린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신 것처럼 이 네트에 가장 낮고 가장 짧게 떨어뜨리는 것을 가장 좋은 헤어핀이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는데, 혼합복식에서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여자 파트너가 앞에 서고 남자 파트너가 뒤에 서는 이런 포메이션을 주로 쓰기 때문에 어차피 한 사람은 앞에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은 앞에 있기 때문에 헤어핀, 그러면 헤어핀 자체로는 아무런 문제가 있는데, 헤어핀의 구질, 헤어핀의 구질에 따라서 혼합복식에 유리할 수도 있고 불리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혼합복식에서는 주로 짧은 헤어핀보다는 여자 파트너가 앞에 서 있기 때문에 헤어핀을 조금 더 길게 할 수 있는 그런 헤어핀이 유리할 수도 있다는 거죠. 포메이션을 먼저 보면, 여자 파트너가 앞에 이렇게 보통 서면 남자 파트너가 뒤에 서거든요. 그러면 여자 파트너는 어차피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남자 파트너도 어차피 뒤에 서 있고, 그러면 헤어핀을 활용했을 때 여자 파트너가 항상 앞에 있기 때문에 짧은 헤어핀은 늘 이렇게 칠 수가 있다는 거죠. 뭐 복식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이런 포메이션이 정해져 있는 이런 상황에서 헤어핀 그랬을 때 짧은 것보다는 남자 파트너하고 여자 파트너 중간, 이 중간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헤어핀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려면 헤어핀이 긴 헤어핀, 롱 헤어핀을 활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롱 헤어핀은 어려운 기술은 아닙니다. 짧은 헤어핀 할 때 가볍게 공을 대서 넘긴다 그러면 롱 헤어핀은 가볍게 댈 수 있는 상황에서 스윙을, 손목을 이용해서 공끝을 조금 길게 보내갖고 앞사람이 치기에는 좀 어렵고, 뒷사람이 치더라도 어떤 공격적인 걸 할 수 없는 그런 틀로 공을 보낼 수 있는 그런 형태의 탑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어찌됐든 공끝은 조금 길게 보낼 수 있도록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상황을, 서비스를 넣는 상황을 가지고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되겠죠. 자, 서비스 받을 수 있는 자세를 보겠습니다. 자, 여자 파트너가 서비스를 넣으면 상대 선수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자세를 가질 거거든요. 그랬을 때 상대 선수가 공을 보낸다 그러면 여자 파트너가 서 있고 남자 파트너가 뒤에 있는 상황에서 중간 정도로 공을 뺄 수 있는 그런 게 되겠죠. 한번 보죠. 자, 다시요. 자, 서비스를 넣습니다. 슛 서비스를 넣고, 예, 지금 보신 것처럼 공이 요 앞에 떨어졌는데, 지금 이 정도 떨어져 있는 공이 복식이라고 그러면 여기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 말씀드린 것처럼 여자 파트너가 앞에 있는 상황에서 짧게 헤어핀을 하는 것보다는 지금처럼 길게 이렇게 헤어핀을 해주는 게 훨씬 더 경기 운영상 유리할 수도 있다는 거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자 파트너가 서비스를 넣어요. 그리고 지금 보신 것처럼 이렇게 남자 파트너가 이 공을 잡을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공이
너무 길면 남자 파트너가 잡더라도 상대 쉽게 잡을 수가 있는데 그 되도록이면 여자 파트너가 서 있는 위치에서 조금 더 먼 위치로 공을 보내주면 좋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떨어진 것처럼 남자 파트너가 이 공을 잡고 난 다음에는 어디가 많이 비냐면 이쪽으로 많이 펴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남자 파트너가 쓸 수 있는 기술은 특별한 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공이 떠 있다 그러면 공격적인 어떤 타법을 구사하는데 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앞사람이 치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뒷사람이 쳐야 되는데 그 중간에다 공을 떨어뜨렸을 때는 여기서 보낼 수 있는 거는 단순하게 넘기는 것밖에 특별히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죠. 그게 경기 운영상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죠. 예, 다시요. 예, 지금 보신 것처럼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대 선수가 서비스를 넣었다, 슛 서비스를 넣었다. 그러면 지금 보신 것처럼 그 헤어핀을 짧은 헤어핀보다는 그 헤어핀 자체를 조금 길게 보내서 뒷사람이 이 공을 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면 그 상대팀을 몰아간다 그러면 우리 쪽에서 공격을 당하는 게 아니라 공격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여러분들이 다음 상황을 몰고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상대 선수가 슛 서비스를 넣고 우리 쪽에서 슛 서비스에 대한 어떤 대응하는 것 가운데 헤어핀을 한다 그랬을 때는 비율이 물론 짧은 헤어핀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지금 보신 것처럼 긴 헤어핀을 조금 더 많이 활용해야 되는데 비율로 보면 한 7:3 7은 조금 긴 헤어핀 3은 조금 짧은 헤어핀 이런 형태로 경기 운영을 해주시면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래 위치로 이렇게 돌아가서 보시면 여자 파트너가 서비스를 넣고 상대팀의 여자 선수가 서비스를 넣고 우리 쪽에서 대응을 한다 그러면 슛 서비스에 대한 걸 대응을 한다 그러면 헤어핀으로서 대응했을 때 짧은 것보다는 앞사람하고 뒷사람 중간 정도의 공을 보내는 게 좋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